현대자동차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창사 이래 최초로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실적에 맞춘 임금 인상 규모의 합의안이 가결을 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합의안은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 성과급 400% 및 경력금 1,050만 원, 주식 15주, 전통시장 상품권 25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는데 기본급 인상 규모가 11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번 현대차의 임단협 결과가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